다니엘서 2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엄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며 오직 엄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례일을 생각하실 때에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례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게 이 엄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가끔 꿈을 꾸다가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지나가죠.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꿈이니까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전전긍긍하다가 자기의 왕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아마 사람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왕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만 왕이었기 때문에 각종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어찌 보면 억지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집요한 알매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택하여서 그 꿈을 꾸게 하신 이유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에 대한 집요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박수와 술객, 점자기들을 불러다가 그 꿈을 알아내려고 하지만 그 누구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왕은 협박과 공갈, 해위의 말을 했겠죠. 그런데도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왕은 궁녀지책으로 유대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란 청년이 총명함이 알려져 그 청년을 끌어넣는 것입니다. 끌려나오다시피 한 이 다니엘은 왕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가하십니다. 평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다니엘은 오늘 왕 앞에 믿음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 CCTV처럼 생생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내용을 전가합니다. 왕은 꿈에 큰 우상을 보았습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에 팔들은 은이요, 배와 능축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 우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던 내용을 다니엘이란 청년은 자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역사에 진행상황으로 그 우상을 떠인 돌이 부스러뜨리며 산산이 부서지는데 그
떠인 돌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장차 우상의 세력을 처단할 것을 알려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형태를 설명하면서 처음에는 전국과 같이 강대한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였죠. 페르시아 문화가 얼마나 웅장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우리는 삼고의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에너지 위기가 와 있고요. 두 번째는 식량 위기가 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 아이하고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아빠가 어릴 적에는 참 힘들었단다. 6.25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먹을 것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때 아이가 하는 소리가 아빠 참 바보네요. 왜 밥을 못 먹어요? 라면끼리 먹죠. 그랬어요. 근데 라면값이 엄청나게 뛸 겁니다. 밀이 없습니다. 지금 식량 우리나라 밀 소비량이 굉장히 높은데 자급 자족력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식량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경제적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도 지금 우리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을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니엘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중동 지역의 동남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일부를 정복했던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성경가는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이야기들과 연결되어지는데 다니엘서, 학개서, 스가랴,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 당시 현상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페르시아 수도인 도시명이 사용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테란노. 우리가 중동 수교를 기념해서 만드는 지역 이름이 테란노입니다. 강남에 있죠. 이 페르시아 문화의 핵심의 세력이 바로 테란나 지역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도시명 중에 미국의 워싱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까? 도로가 없어요. 그리고 베이징이라는 도시도 없고요. 도쿄라는 도시도 지역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테헨나노만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경제 발전에 있어서 강남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동 지역을 통해서 발전했기 때문에 테헨나노라는 이름을 우리가 도시명으로 붙였습니다. 자,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멸망될 것을 다니엘은 전합니다.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 못하면 역사의 수리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용서하지 아니한다는 예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은과 같은 나라가 일어났으나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할 것이고 그 다음은 동과 같은 나라가 일어났다가 멸망하고 철과 같은 나라가 진흙과 같은 나라들이 멸망하고 말 것을 다니엘은 해몽을 해주는 것입니다. 철과 진흙과 합하지 못하듯 나라들이 합하지 못하고 망하고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패역한 나라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결론은 뭐냐면요. 수천 년 동안 천하의 수 없는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싸우다가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기도 하고 흥하고 망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세상에 전파되어져서 세상의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것을 다니엘은 오늘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다니엘 선지자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타난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믿는 자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다스리시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니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이나 진흙으로 만든 나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 전 인공위성을 띄웠습니다. 오누리호를 띄웠죠. 이 오누리호를 띄울 때에 참 대한민국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이 인공위성을 띄울 때는 미국이 도와주었습니다. 조건이 뭐였을까요? 미국의 말을 잘 듣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공위성을 만들 때에 미국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력입니다. 다만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이양받은 게 몇 가지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미국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로켓을 만들면 대륙탄을 만들게 되어지면 세계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만 우리는 자력으로 만들었습니다. 참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하여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민족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대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정가는 살아있는 신앙, 그 신앙이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나라들이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오늘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서 접근해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은밀한 꿈을 통해서 그 속에서 머리카락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아계심을 오늘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에 위기의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완악함이 깊다는 것을 알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변하는 인간의 그 흔들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참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믿음이 될 때가 많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을 충동질해서 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누구든지 구상에 실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불무불에 던져 넣을 것을 선포하게 합니다. 다니엘은 당시 유대 이름을 버리고 바빌론의 이름으로 바꾸죠. 베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다니엘의 신앙의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비누고. 그들도 우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철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잡고죠. 절하지 아니했던 사람들 잡으려고 그들을 고발하고 세 청년들도 부글부글 타오르는 불물불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 불물불에 들어간 이 세 청년들 하나도 타지도 않고 오히려 흰 옷 입은 다른 사람과 함께 그 불 속에서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세 청년을 놓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권력에 취한 왕은 돌아갈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전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아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있기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아뢸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은 은밀히 계셔서 은밀하게 보시며 은밀하게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은밀함이란 무엇입니까? 잠언 2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심으로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은밀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의 속에 있는 숨어있는 죄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은밀하신 하나님, 은밀한 것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6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은혜는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주시고자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며 은밀한 것까지 헤아리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낙망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은밀히 보시고 은밀히 도우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시기에 해결치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힘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